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짜오산의 실제 이름은 짜홍린이고 이 짜오산은 그의 강호에서의 호칭인데 여기서 산이란 셋째라는 뜻인데 이놈이 집에서 셋째 아들이니까 짜오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 이야기들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족들 중에서 한 형제가 세면 이 다른 형제들도 다들 득을 보잖아요. 그 짜오산이 둘째 형이 짜홍선이 바로 그러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원래 국유기업에서 출근을 하다가 지 동생이 잘 나가 니까 때려쳤다고 하는데 그리고는 맨날 짜오산이 주위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이 뭘 주워 먹을 게 없나 하고 살폈다는데 아우야 너 그 100만 위엔짜리 시계를 새로 샀으면 전에 차고 다니던 30만 위엔짜리는 어디 있니? 그 30만 위엔짜리 시계는 날 좀 주라. 이 형아가 요즘 따라 손목이 영 썽하다야. 그렇게 동생이 쓰던 시계도 주워서 차고 다니고 동생이 쓰다 버린 지프차도 이 몰고 다녔다고 하는데 비록 짜오산한테서는 도태된 거라곤 하지만 그 시계 다 고가 제품인데 이놈이 동생 앞에서는 헤헤 거리면서 길을 못 펴지만 밖에 나가잖아요? 아주 뭐 그냥 대가리를 빳빳이 쳐들고 이 다닌다고 하는데 너거들 내 동생이 누긴지 아니? 에? 내 장춘식 흑사회 강바즈 짜오산이 둘째 형이다 이것들아. 이렇게 한마디만 날리게 되면 다들 그냥 혀를 끌끌 차면서 인정해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동생을 등에 업고서 너덜거리던 짜오홍선이 눈에는 이 한 여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한 골동품 상점에서 일하는 복무원이었었는데 이름은 리홍슈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근데 이 리홍슈는 그야말로 야 죽이네. 아주 그냥 요상하게 생긴 요물이었다고 하는데 요 한참 20대 생기가 촤촤 차 넘치는 게 아주 그냥 야하게 이뻤다고 합니다. 누구? 짜오홍선이 그녀를 보자 이 단번에 뻑이 가서는 입을 하 벌리고는 묻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골동품 사자에 얘기하는데 아 이 여자는 내 조카 딸이요. 선거 다름이 아니다. 내 선거한테 부탁할 일이 하나 있어서요. 네, 이 여자는 골동품 사장이 조카 딸이었었는데 이 사장놈이 그것이 고의로 불러들인 거라고 합니다. 짜오홍선 형님의 다름이 아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내 은행에 대출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 형님이 아우 짜오산이 입김 한 방이면 될 것 같은데 에? 선거 짜오홍선거? 네, 그 짜오홍선은 이미 리홍슈한테 뻑이 가서는 침까지 개개 흘리면서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았다. 알았어. 내 사돈 어르신도 되실 뿐인데 내 무조건 처리해 드려야지. 그나저나 홍슈야, 우리 달달하게 차나 한잔 할까?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수컷들이 본성은 변하지 않아서 이쁜 여자를 내세우게 되면 무조건 오케이잖아요. 이 리홍슈도 역시 눈앞이 이놈이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호호호 거리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했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짜오홍선과 골동품 사장 이 두 놈이 다 모르고 있었던 사실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 리홍슈한테는 그때 남자친구가 하나 있다는 건데 그 리홍슈가 얘기를 안 하여서 이 골동품 사자도 몰랐으니 말입니다. 요 요상한 리홍슈가 돈이 많은 나그네를 소개해 준다니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훅한 거라고 합니다. 이 리홍슈는 이제 26살밖에 안 되었는데 짜오홍선이 몇 살인지 아시나요? 글쎄 이놈은 56세였다고 하는데 이 둘이 30살 차이나 나는데 그럼 이 30살 차이를 뭘로 채운다죠? 네, 바로 그 무궁무진한 쩌니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암컷은 요 어여쁜 몸뚱아리를 들이대고 수컷은 이 쩐을 막 부려대며 철썩철썩이던 이 둘은 요 서로 사이가 돈독해지자 리홍슈는 자기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짜오홍선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뭐? 너 남자가 있었어? 에? 그러면서도 나 거짓말하고 만난 거야? 그 짜오홍선이 발떠도 일어나더니 이 리홍슈를 와락 끌어안는데요. 하하하 애기야 놀라니 그러한 아짜아짜한 재미가 있으면 얘기를 해줬어야지. 나 짜오홍선 그런 거 엄청 좋아한다. 너 혹시 등잔 밑이 어둡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우리 내일부터는 너희 집에서 요 짜릿하게 즐겨볼까? 이 짜오홍선이라 놈은 그야말로 변태였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다음날부터 이 둘은 여자 집에서 가만히 바람을 즐겼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이 모두를 까
양쪽같이 속일 수 있었을까요? 그 리홍슈의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서든지 속일 수 있었다지만 그래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딱 그냥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누구냐고요? 네, 바로 그 동네 주민들 말입니다. 중국에는 맨날 요 문 밖에 나 앉아서 바람이나 쏘이면서 노년을 즐기는 할머니들이 많은데 이러한 할머니들은 맨날 심심해서 뭐 어디 씹을 게 없나 하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딱 그냥 걸러들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요 할머니들이 나쁜 게 가요. 정작 그 리홍슈는 모르게 그의 남자친구한테만 조용하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야 동네가 부쩍부쩍해지면서 이 재미가 있었으니까 말이었죠. 근데 네, 이 저홍선이 운수가 매우 안 좋은 게 가요. 그 리홍슈의 남자친구는 그냥 보통 남자가 아니었고 이 양아치 조직원이었다고 하는데 이름은 리야준이라고 불렀었는데 네, 이놈도 정상적인 놈이 아닌 게 가요. 만약 보통 남자가 이러한 얘기를 듣게 되면 빡쳐서 돌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리야준 이놈은 글쎄 이걸로 돈을 뜯어내 군비부터 하였다고 합니다. 역시 이 양아치답죠. 리아쥐는 이 당장에서 전화하여서 일당 놈들을 불러들이는데 어차피 요 집안에 있는 놈들이 단체 철썩철썩을 즐기지 않는 이상은 수컷이 혼자겠죠. 리아쥐는 그나마 제일 적게 쪽팔리려고 일당 3명만 불렀다고 하는데 이어요 열쇠를 꽂고 요 돌리려던 리아쥐니 주춤하는 거였답니다. 요 잠깐만 있어보자. 지금 다짜고짜 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저 안에서 지금 한참 철썩철썩이는 중이면 어떡하지? 아니 그러면 이 자신이 일당들한테 내 여친이 몸매를 봐라 라고 이 구경을 시키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놈은 참으로 이상한 방면에서까지 냉정하죠. 이 열쇠를 빼고는 먼저 이 문을 쾅쾅쾅 치면서 문 열어라 이것들아 내니 나그네다 하고 소리 질렀다는데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무만의 것들은 지금 한참 침대 위에서 막 서로 비비다가 화들짝 놀랐다고 하는데 이건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다짜고짜 그 짜홍선을 이 한바탕 쿵쾅쿵쾅쾅쾅쾅 밟아놨다고 하는데 그러자 아이고 그만 때려 그만 내는 짜홍산이 형이요. 누구? 네, 이놈들도 역시 강호의 몸을 담고 있는 놈들인데 쪼사는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래야 그랬었니 쾅쾅쾅쾅 이놈들이 더더욱 세게 냅다 밟아대는 거였다는데 네가 쪼사니 형이야? 에? 그럼 내는 쪼에 나니 친형이다 이놈아. 네, 이것들은 애당초 믿지를 않는 거였다는데 그 시절에는 워낙에 그렇게 뻥을 치고 다니는 놈들이 많았으니까 말입니다. 네, 진짜 쪼사니 친형 쪼홍선이 맞소? 저 리홍씨와 한 물어보 그제야. 아 그러고 보니 맞다. 리아준이 그제야 생각났다는데 리홍슈 너희 XXX야. 리아준이 또 그 리홍슈를 잡아패기 시작하는데 그 쩌홍선보다 더 심하게 잡아팼다고 하는데 이거 한참 동안 잡아패고 어이 수커사 저 밖에 세워져 있는 지프차 너거 맞지? 자 저 차키를 이리 내놔봐라. 네 차키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차를 빼는다고요? 또한 어디 그 차키뿐이겠습니까? 30만 위인이다 이 나그네. 내 여자를 놀면서 고만한 거 생각해 놨겠지. 에? 네 이게 어디 봐서 리아준이 여자죠.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이걸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곁에서 리홍슈가 끙끙대는 거였다는데 어르신 쩌홍선 어르신 제발 저도 좀 함께 데려가 주세요. 쩌홍선이 나가게 되면 이야말로 리홍슈의 지옥이 시작되는 게 아니겠냐고요. 그러자 쩌홍선이 헷거리면서 한마디 하는데 리아준거 이름이 어떨까요? 그 30만 위엔 말고 내 10만 위엔을 더 보태서 40만 위엔을 드릴게요. 그럼 저 리홍슈를 더 이상 때리지 말고 그냥 놔주면 안 될까요? 그러다 뭐? 이놈이 아직도 내 여자를 걱정하고 있어? 그렇게 또 쫙쫙 아이고 이 쩌홍선은 또 쓸데없이 더 얻어맞았다고 하는데 네 종일이가 지금 뭐 사랑과 전쟁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는 놈들이 범죄조사 기록부에 적혀져 있는 확실한 사실인데
그렇게 아짜짜한 스릴을 즐기던 저홍선은 그만 겁나게 얻어 터지고 지 부차까지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짜고짜 그의 동생 저우산을 찾아갔을까요? 네, 사실 이 저홍선은 그러한 처지가 못 되었다고 하는데 이놈은 저우산한테 항상 착한 형으로 보여줬었고 또한 받은 게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 저우산이 이놈이 딸 유학비도 다 대주고 집안 생활비도 다 대줬으니까 말이었죠. 근데 저우산을 실망시켰다고 이 모든 게 다 끊길까봐 감히 찾아가지도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저홍선이 찾아갈 만한 놈이 누구겠습니까? 네, 바로 그 사돈지간이었었던 왕즈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왕즈가 어떠한 사람인지 개뿔도 몰랐던 저홍선이 글쎄 이 미친 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돈 양반, 내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그 깡패 양아치 같은 놈들을 건드렸는데 이거 이거 좀 도와줘. 여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던 왕즈가 글쎄 하하하 하고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데요. 사돈 어르신, 그 참으로 취미생활함 대박이군요. 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뭐요? 리아쥔이요? 그건 또 어디서 굴러다니는 양아치 놈인지는 내 모르겠는데 가입시다. 이 장춘씨 건달 바닥에서 내 왕즈 먹힙니다. 네, 왕즈가 이제 사람을 몇 명이나 걸러보냈죠. 순수세니 부하로부터 시작해서 정계 거물들까지 요 아주 여러가지 계층의 놈들을 골고루 걸러보냈었는데 하여 그 당시 강호에는 이러한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오른손에는 마약을 들고 다니고 왼손에는 정신병자 진단서를 들고 다니는 미친개 왕즈, 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왕즈는 또 다른 부하들도 필요 없이 저홍성과 함께 찾아갔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그 리아쥔 측은 어떠했을까요? 비록 이놈은 이게 저우산이 친형이란 걸 믿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일당들 10명을 불렀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들은 맨날 다른 사람들 피땀을 등쳐먹는 양아치 같은 놈들이었으니 남아도는 게 시간이었으니 말입니다. 이어 리아쥔이 얘기하는데 그 오늘 내 여자를 해먹은 놈이 오거든? 그래서 내 여자 떡값으로 30만 위안을 받기로 했다. 근데 너희들도 내 여자한테 생각 있으면 얘기만 해라. 내 우리 친구들끼리 싸게 쳐줄 테니까 말이다. 하하하. 그렇게 이것들이 한참 키득키득거리고 있었는데 그 문 밖에 미친 게 한 놈이 찾아왔다는 거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어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자 요 리아쥔이 문 밖을 바라보는데 근데 에게 도다 세 명이야? 그럼 그렇지. 이 자기 쪽에는 10명이나 되는데 뭔 걱정이겠습니까? 이 리아쥔이 문을 척 열어주고는 놈들이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근데 돈은 30만 위안이 현금이면 웬만큼 큰 가방을 들고 왔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빈손인데 돈은 30만 위안은 이 나그네 이거 너 어제 갖다 준다며. 그러자 요 곁에서 키가 자그마한 왕즈가 피식 웃는데 뭔 30만 위안 그러냐? 그건 나 처음 들어보는 소린데 뭐 증거라도 있니? 있으면 내가 줄게. 그러자 증거 오케이 내 보여주지. 어제 이 리아쥔이란 놈은 그 저홍선을 한바탕 잡아패고는 차용증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여기 봐라 이놈아, 여기 30만 위안은 이제 갚는다고 똑똑히 적혀있잖니. 그러자 어디 보자, 그 왕즈가 차용증을 자세히 보더니 글쎄 쫙쫙쫙쫙 찢어버리는데 차용증은 뭔 개뿔같은 차용증이야. 어디 있는데? 아니 이런 양아치 같은 놈을 봤나요? 너 이놈 뭔데? 아니 우리가 양아치 조직인데 이것들이 우리들보다 더한 놈들인데 이거? 너 죽고 싶어. 리아쥔이 그 왕즈의 멱살을 꽉 잡아주면서 주먹이 올라가고 있는데 왕즈 이놈이 글쎄 이 시꺼먼 리볼버 권총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가 아직 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 짜오싸니 처남 왕즈다 이놈아. 그러니 이거 안 놓게. 누구? 왕즈? 그렇다면 어제 이 나그네가 짜오싸니 친형이라고 했던 게 진짜였단 말인가? 순간 리아쥔은 살짝 당황했었지만 이 멱살을 안 놨다고 하는데 아니 왕쯤에 뭐 너 지금 이 시기에 뭐 사람 쏠 수 있니? 때는 이미 2000년도였었고 그 90년대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매우 엄격했다는데 쏴봐라 에? 쏴봐라 이놈아. 아니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데 아직도 권총을 갖고 너덜거리고 딱
그 왕자가 글쎄 놈이 대가리 정중앙에 댄 채로 땅 하고 쐈는데 뭐야 쐈어? 진짜로 쐈어? 네 어디 또한 그뿐이겠습니까? 그 대가리가 툭 터져서 이미 즉사한 리아준이 몸통에다 대고 땅땅땅 하고 세 방을 더 먹였다고 하는데 어디 보자 금방 네 방을 쐈으니까 아직 두 방이 더 남았다. 어떻게 한 멋있게 나설 본 놈 손! 네 이러한 상황에서 죽고 싶어서 나서는 놈이 있겠습니까?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데 이 곁에서는 한 놈이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 누구냐고요? 바로 그 아짜짜한 걸 제대로 즐기는 쩌홍선 말입니다. 자신이 아우 쩌우상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왕자를 찾았는데 이게 뭐죠? 그제야 쩌홍선은 왕자의 미친 개 본색을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왕자는 이미 사람을 몇 명이나 걸러보냈죠? 이러한 왕자를 2000년에도 이 쩌우상이 과연 보호해줄 수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자이제!